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1년 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수출 규제, 또 군사정보 보호협정 같은 두 나라 사이에 얽혀있는 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려면 무엇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데 두 정상은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걸 확인하면서도 대화로 풀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먼저 회담이 열린 중국 청두에서 전병남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관객에선 의지를 내비치며 한일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이 이걸려 못해요. 기회가 오셔서 당연히 속히 거쳐가지고 예정된 시간을 넘겨 4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수출 규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7월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당부했고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답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엔 이르지 못했지만 양국 간 대화의 동력만큼은 확보했다는데 이번 회담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회담에선 문 대통령의 공개 발언 도중에 일본 측 관계자가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는데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잠시 발언을 중단하는 돌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정상의 공개 발언 중에 상대국 관계자가 끼어든 건 외교적 결례 논란을 낳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 청두에서 SBS 전병남입니다.